안녕하세요. 류마티기 유창길 원장입니다. 생물학적 주사 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몇번 드렸고, 지난번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 저에게 수집된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죠. 오늘은 생물학적 주사제 사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두 번째 사례니까, 제가 소개만 해 드릴 테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왔었던 환자분의 사례예요.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으로는 통증 조절이 힘들어서 주사약을 이제 처방받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로 항류마티제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생물학적 주사 제제로 넘어가서 염증 주사 통증 조절이 잘 됐어요.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다.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. 염증 주사 떨어지고 통증도 많이 없어져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다. 확 좋아졌죠, 이분 같은 경우는. 그런데 3개월만 그게 지속됐다는 거예요. 모년 모월 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 종양이 발생하는, 그러니까 생물학적 주사 제제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폐에 대해서 검사하고 들어가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폐염증이나 종양이 발생한 경우가 저에게는 이게 수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사례들이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주사약은 면역력을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혹시 폐암일 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5월에 받았습니다. 라고 이분이 기록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생물학적 주사 제제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폐 쪽에 어떤 이상 물질, 종양이나 낭종 같은 게잘 생기고 폐에 어떤 염증 상황이 발생한다. 그러므로써 그때부터는 그 생물학적 제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. 지난 시간, 이번 시간, 생물학적 주사 제제 부작용, 안 좋았던 사례들을 소개만 해드렸습니다. 향후에도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